누구나 꿈꾸는 버킷리스트가 있을 텐데 이번 여름방학에는 꿈에 그리던 그랜드캐년 가는 거. 아 맞다, 돈 안 모았지? 그래서 미국보다 가까우면서 그랜드캐년 뺨치는 120만 년 된 문화재인 용머리 해안에 도착했는데 출입 통제입니다. 아, 나 이거 하나 버리고 서울에서 왔는데 근데 왜 출입 통제지? 싶어 용머리 해안 바로 옆 기후변화 홍보관에 근무하시는 해설사분께 여쭤봤거든요. 해설사님, 용머리 해안에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용머리 해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전에 언제나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갔던 곳인데 30년 사이에 해수면이 12.8cm가 상승했다 그러고요. 30년, 40년이 흐르는 동안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점점 용머리 해안 탐방로가 이렇게 물에 잠기고 있어서 못 들어가는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탐방로를 계속 통제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120만 년 된 문화재 용머리 해안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점점 잠겨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파도가 조금만 심하게 쳐도 탐방로에 물이 들어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기상이 악화되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데 매년 용머리 해안을 통제하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처럼 오늘 보려고 방문하셨는데 아쉽게도 못 보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출입문이 닫혔잖아요. 네. 되게 지금 아신 건가요? 네, 방금 와서 알고. 근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길래 그렇죠. 혹시나 해서 일단 들어와 봤는데. 아, 그랬군요. 정말 아쉽습니다. 아, 아쉽네요. 그리고 체험학습까지 내고 용머리 안에 방문한 학생도 있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아쉽긴 해요. 아, 보고 맞아요. 싶었는데 이게 몇 년 후에는 여기가 아예 잠겨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봐야겠다. 그 전에 와서 저 최근에 학교에서도 이거 했는데 아시죠? 네, 투발루 섬도 곧 잠긴다고 아, 하고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는 작년 폭우가 내리던 때도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희 동네에 도로하차가 다 잠기고 심지어 집을 가보니 테라스에 물이 잠겨 있어서 한참을 퍼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2022년 폭우의 이유가 이상기후일 가능성을 높게 꼽았죠. 그리고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해 문화재를 관람할 수 없게 되다 보니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피부로 와닿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잦은 폭우와 극심한 가뭄 등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바로 온실가스가 지목되고 있죠. 온실가스는 지구 대기의 1% 미만을 차지하며 에? 1%도 안 되는데 문제라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온실가스는 주로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가축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나오는 메탄가스, 그리고 아산화질소, 육불화학,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이 6가지 기체를 말하는데요. 사람이 따뜻한 온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가 과도하게 많아지며 지구가 점점 뜨거워졌고 그래서 지금 지구에 여러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전 세계적인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며 우리도 이에 따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인터뷰했던 학생이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기후 1.5도 이런 오! 맞아요. 맞습니다. 기후행동 1.5도 어플에서 할 수 있는 여름방학 수쿨 챌린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구도 지키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여름방학 수쿨 챌린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바로 기후행동 1.5도 어플에 접속하여 첫 번째 기후행동을 실천하기, 두 번째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대한 퀴즈 풀기, 세 번째 탄소중립 생활 실천 정보 확인하기, 이렇게 모두 수행하여 점수를 적립하면 푸짐한 상품을 지급한다고 해요. 정보도 얻고 상품도 받고 지구도 지키고. 아, 15살만 어렸어도 공기청정기 내 건.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있으니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띠링 띠링.